특별 이벤트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함께 참가하고 있는 선수들이 조성훈 감독을 이기기 위해서 함께 코트 위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수원대 선수들도 감독님이 농구하는 건 자주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조성훈 감독이 몸을 풀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 앞에서 오랜만에 또 슛을 지금 조성훈 감독이 굉장히 멋진 외곽 슛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줬었던 조성훈 감독이고요. 이제 장내 아나운서와 함께 또 이벤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함께하는 MBC의 전국 대학생 3x3 FIBA 농구 영광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영광스포티움 보조체육관입니다. 이제 뭐 수원대학교 조성훈 감독을 이겨라 속점슛으로 조성훈 감독과 경기를 펼치게 될 오늘 선수들이고요. 조성훈 감독이 뭐 가볍게 몸을 푸는 모습을 봤었는데 역시 전성기 때 그 모습을 실제로 좀 농구를 같이 해봤는데요. 네. 아직도 뭐 슛 감각은 죽지 않으셨더라고요. 처음에 뭐 두 손으로 언더슛을 네. 던졌는데 그렇죠. 그것만 들어갔어요. 네. 근데 아직도 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네. 그게 뭐 죽지 않으셨길래 제가 지금 했는데 네. 이제 조성훈 감독이 선수들과 또 임유리 선수가 또 감독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평소 조성훈 감독은 이제 수원대학교 학생들을 이끌면서 학생들에게 항상 웃는 모습, 즐거운 농구를 가르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수원대학교 학생들의 또 귀여운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굉장히 좋아하고 카메라에 친숙한 수원대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카메라를 보면서 웃어주는 모습이었고요. 이름부터 말씀해주세요. 자, 전주사는 김종성입니다. 김종성 선수의 석점슛 조성원을 이겨라 가능할까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성공시켰습니다. 조성원을 이겨라. 네. 지금 박수를 치고 있으나 박수를 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배정훈 선수인데요.
배정훈의 선정! 들어갔습니다! 수원대 선수 얼굴이 별로 좋지 않죠? 네. 우리 감독님 이거밖에 안 되나요? 네. 네, 어쨌든 뭐 3세판이기 때문에 네, 뭐 아직까지 뭐 조성호 감독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아, 아쉽게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성공을 했기 때문에 감독님을 총 3번을 다 한 번에 성공하셔야지만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긴장된 표정이 역력하죠? 네. 45도 성공시켰습니다. 예, 제자들의 열화 같은 걸 받고 있죠. 네. 이거 들어가면 자존심을 아 동점까지는 갈 수 있겠죠? 어, 들어갔습니다. 네. 쓸지 않았네요. 네. 네. 지금 1세트가 끝났고요. 네. 1세트가 끝난 상황이고요. 1세트가 끝난 상황이고 이제 2세트를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3세트까지 경기를 펼쳐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도 탑에서 석점을 네. 성공시켰습니다. 상당히 뭐 슈팅 능력은 조성훈을 이길 것이라는 느낌을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손 가깝게 들어가지 네. 않았고요. 네. 아직까지는 세 개 중에 두 개를 성공시켰고요. 아, 이번에는 네. 세 개 중에 하나. 조성훈 감독 웃고 있습니다. 45도. 아, 이번에는 네. 이번에 밟았죠? 네. 아, 지금도 밟았는데요.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아, 네. 자, 이렇게 되면 2부가 되죠? 예, 마지막 한판 대결로. 예, 마지막 한판 대결로. 사실 뭐 골프 네, 상대도 하겠습니다. 골프 가장 잘 치는 사람은 아슬아슬하게 한 타 차로 이기는 사람이. 그렇죠. 뭐 조성환 감독이 원래 그 뭐 선수 좀 타짜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비교 준 다음에 야, 저 선수가 지금 선수팀 에이스인데 야, 첫 골에 실패했네요,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네. 이제 남은 두 번의 기회가 네. 있는데요. 조성원 감독은 지금 운동화조차 찾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회심의 미소를 짓고 아, 네, 이렇게 되면 네. 네. 이렇게 되면 아, 한 골은 넣습니다. 조성원 감독이 두 골을 넣으면 네, 그냥 이기게 되겠죠? 한 골 차이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성공시켰습니다. 아, 들어갔고요. 네. 마지막! 아, 안 넣어주는 센스. 네, 결국은 네, 조성원 감독이 수원대학교와 네. 조성원 감독에게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네. 정말 큰 도움을 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조성원 감독에게도 저희가 뭐 선물 하나 드려야죠. 그렇죠. 네. 선물 드려야죠. 이렇게 또 뜻깊은 이벤트에 참여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포도즙이 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연세를 고려해서 포도즙 한 박스가 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 또 이제 뭐